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답답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선물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깜짝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 장중 실시간으로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입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심각한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쉬어간 사이 뉴욕 증시 역시 앞서서 급락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임금 상승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긴축 우려와 또 인플레이션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서 나란히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다시 한번 2200선 무너졌습니다. 2192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하지만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서도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폭을 확대를 했는데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은 함께 매수를 했고요. 자동차 주 쪽으로는 양 매도가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낙폭을 오히려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4% 넘게 급락했고 669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틀째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에는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1.4%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희토류 관련주들인데요.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 무기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수출을 좀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희토류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동국 RNS가 29%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 금리 인상 수혜주인 채권 추심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금통위가 두 차례 남아있는데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두 달 연속으로 빅스텝이 이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SCI 평가정보가 오늘 17% 급등세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67%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주가가 무려 5거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은 3%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상승한 종목과 섹터가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외에는 거의 모든 종목, 업종들이 하락을 했던 오늘 정말 또 심각한 장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할지 관전평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연준의 정책 선회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감들을 좀 꺼트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실업률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9월 비농업 부분에서 신규 고용이 26만 건 수준으로 그 전월 대비해서 좀 증가세는 좀 둔화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좀 상위에 있는 상황들이긴 했는데 실업률이 3.5% 수준으로 전월이라든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업률이 좀 낮다라는 건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견고함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연준의 피봇 정책 선회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었던 것들이 네. 아무래도 좀 전환이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항상 말씀드렸던 게 11월에 있을 FOMC에서 75BP 인상 확률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65%에서 75%로 상향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들 뭐 기대감이 있었지만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는 어느 정도 뭐 제한적인 상황들 계속 진행이 좀 됐었고 일단은 코스피가 12월 개월 선행 주가 순 자산 비율로 0.78배라고 하는 것들과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이 0.83배 정도 수준들. 이 금융위기 당시에 저점 수준에 좀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준이었던 만큼 상승세를 제한시켰고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약간 퐁당퐁당 올라가면 다음날 떨어지고 네. 떨어지면 다음날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좋은 우리 국내 증시에 좋은 소식이 아직까지 좀 뭐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뭐 향후 11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12일에 9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12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좀 옵션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고 원유시장 보고서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가의 동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라는 것들과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금리의 결정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 13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은 다소 저점을 좀 지지를 받는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긴 하는데 네. 당분간은 이런 조정을 좀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하방이 좀 나올 경우 시장의 지지구간들을 좀 이탈을 할 경우 우리가 하락하는 그런 시장에서 좀 이악물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응 자체가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잡아야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에 좀 조정이 있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버티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요일이 전후로 어떤 이제 FOMC 보고서라든가 연준 회의록이라든가 CPI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에 좀 바닥을 다져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하면서 최대한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좀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과 모레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과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목요일까지는 연저점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연저점 부근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변동성은 아무래도 지속이 될것 같다라는 다소 좀 걱정스러운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버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또 전략도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시장이 어느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시장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먼저 들어봤고요. 또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꼼꼼하게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하는지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갖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에 문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종목,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저는 또 매일매일 이 검색식으로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검색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추출이 되고 다음날 20%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 종목들, 검색이 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순매수세,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아주고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종목들이 좀 나와주는 상황들이고, 종목들도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아예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 5종목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뭐 분할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출이 됐을 때 바로 접근을 하시든지 접근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급등을 했을 때 수익을 확보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검색이 되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을 적용을 시키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지표 성격으로도 볼수 있는 상황들, 검색식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어떤 종목으로 쏠리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또알수 있다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없을까 하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대표적인 안정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배당주이잖아요. 또 연말이 다가갈수록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정말 요즘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시장도 찬바람이 정말 불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배당주 접근해 볼수 있을지 어떤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배당일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섣부르게 주식을 좀 저점 매수를 하다기보다는 네. 배당주 아니면은 뭐 채권 쪽, 안전자산 쪽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배당주라든가 우리 경기 방어주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위험 대비 수익률 방어율은 높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 배당주 경기 방어주도 우리 주식이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은행에서 좀 긴축 강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금융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필수 소비재,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쪽으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 배당이라는 것들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하고 나서 벌어들인 이익을 우리 주주들이 기업의 주인들이잖아요. 이 주인한테 좀 돌려주는 그런 환원 정책인데요. 배당일이 일반적으로 12월 30일입니다. 배당 락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식을 이 기간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들 같이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10%다. 근데 주식이 내 가지고 있는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네. 20%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10% 수익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들도 같이 배당 이익률이랑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배당일 직전에 배당 낙일 전에 투자를 해서 배당 낙일에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찬바람에 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해라라는 이런 격언이 네. 통상적으로 적용이 돼 왔었던 상황들인데 올해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도 똑같이 적용이 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랑 배당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증권사 세 곳 이상 컨센서스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222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배당 성향이 가장 높은 기업은 BNK 금융지주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10% 가량이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전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가량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이 BNK 금융지주하고 DGB 금융지주라든가 우리 금융지주 SOL 그리고 JB 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 순서대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기업 말고 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에 자세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당주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체의 투자 수익률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일 직전에 투자를 하고 배당일에 매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한 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배당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실적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잘 확인을 해보셔라 하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금융주 그리고 SOL 이렇게 또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정보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또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봤을 때 삼성전자는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곤 했는데 보통 그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어닝 쇼크가 났는데 주가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빠져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삼성전자 좀 어떻게 앞으로 주가를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실적과 함께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때는 네. 물론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던 것들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3분기 어닝 쇼크가 좀 났던 것들이 분명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대신에 주가 이제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던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그만큼 좀 빠진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됐고 장부상, 회계상 적점이 어디냐. 약간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 항방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메모리 업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투명하고 펀더멘탈 기준으로 주가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의 절대 저평가 영역, 그러니까 BPS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PS가 이 주당 순자산을 얘기를
하는 이 주당 이제 1주당 이 자산으로 나눴을 때 네. 자산을 1주당 주식수로 나눴을 때 1주당 자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 좀 나와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도가 43,610원 가량 그리고 2023년도 전망치가 48,545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감소세가 내년까지는 좀 눈높이를 맞춰갈 수는 좀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들은 제가 BPS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이 BPS가 감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4분기에도 실적이 좀 안 좋긴 하겠지만 물론 돈은 일단 벌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가 되고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3,000원이라고 말씀드리고 48,000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망치가 이 평균 가격이 이 46,000원대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저점은 이 부분들이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46,000원 수준들까지 우리가 좀 분할 매수 접근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저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우리가 BPS 가까운 그 수준에서 저점에서 최대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이 반도체 쪽 업황은 주가에 반영되는 게 6개월 선행에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업황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그게 6개월 이전부터 가장 어려울 때부터 주가가 반등,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46,000원 수준들 가까이 오면은 그냥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뭐 대응을 잡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만 원 아래까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는 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네. 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삼성전자에 또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환율도 재차 1,400원까지 좀 올라 그쵸. 돌파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던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환율을 1,500원까지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1,500원이 좀 천장 부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1,500원까지 환율이 뭐 CPI 발표가 되고 옵션 만기일까지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크로 환경들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하락 하게 됐을 경우에 한 4만 원 중반대부터는 분할 매수 전략 강조를 해주셨고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많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 상저 하고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특징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종목 고민 지금도 활짝 상담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열정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깜짝 선물 또 커피 교환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15%, 방송 보고 참고해서 샀는데 수익 중입니다. 5%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도가도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제시해주셨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잘 매수를 하셔서 수익 중이신데 추가 매수와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21,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살짝 한 두 호가 정도가 도달하지 않고 바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이분께서는 아마 22,000원 수준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오늘까지 한 3거래일 정도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좀 내년 초까지는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관리를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 것들에 뭐 무시를 하시고 내년 초까지도 들고 가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상반기 수주가 4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알제리, 뭐 S오일이라든가 카타르 5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좀 대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2022년도 수주 실적이 8조에서 9조 가까이 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주가 좀 몰려 있다라는 것들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연말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주가 들어오고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를 좀 반영을 시키는 그 수준이 저는 이제 내년 초까지라고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지금 수주가 확정이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몇 가지 굵직한 프로젝트들의 수주가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지금 일단 주가가 뭐 천장 쪽에서 좀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무래도 좀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24,000원 제가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린 가격대이긴 합니다. 여기서 조정을 좀 살짝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비중을 뭐 30% 매수를 하셨다가 절반도 매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 수준에서 이 15% 가량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시니까 조정을 3개월 정도 3거래일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네. 20일선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이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21,000원 네. 상단 부근 그리고 24,000원 부근 네.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이 21선 이 중간 수준인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24,000원을 다시 뚫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네. 이 수준에서 여기 때문에 여기 24,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뭐 내년 초까지도 조정을 좀 살짝 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 하단만 계속 지켜준다라고 한 내년 초까지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력이 되신다면 앞서 제시해주신 목표가를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현재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단만 지지가 된다면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보시면서 또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1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은 삼화콘덴서이고요. 매수가가 38,1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IT 소부장 쪽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또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3만 원 선 이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네. 일단 뭐 IT 쪽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소부장 쪽으로 우리 경기 침체가 좀 되고 있고 뭐 TV라든가 반도체 업황들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수준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적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좀 쇼크가 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잠깐 출렁거렸다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구간이 주가를 충분히 좀 반영시킨 이 가격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이전 저점이랑 여기 저점이랑 이 고점의 절반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어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우려감들은 다 반영시켜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MLCC 기업인데 우리 MLCC 말고 DCLC라고 있습니다. 네. 이 DCLC 콘덴서는 친환경 차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에 주로 쓰이는 이제 콘덴서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모비스라든가 독일 친환경 부품 업체의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도 4분기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4만 원대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대까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4만 원대까지 주가가 좀 반등 나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30%시니까 한 20%가량은 좀 덜어내시고 나중에 추후에 또 주가가 좀 내려오거나 하면은 재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그런 전략들이 나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화콘덴서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또 주가는 어떨지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한 4만 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밀리면 다시 잡는 식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로 종목 상담 접수 받아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 고고 문자가 제일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검색식이 시장이랑은 뭐 관계없이 네.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라든가 여기서 뭐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렇듯이 뭐 시장이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매도세를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추출되는 종목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우리가 시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네 종목, 다섯 종목 정도 추출이 되는데 이 종목들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접근을 장중에 검색이 되는 종목들로 접근을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또는 슈팅이 나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과 관련 없이 우리가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참고로 좀 많이 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종목을 좀 검색이 안 될 때는 시장이 좀 안 좋겠거니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종목이 추출이 되더라도 매매를 하는 거에는 각자 선택을 하는 거겠지만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오늘은 제가 네. 보질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은 꼭 가지고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적용하신 분들은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검색식이 어떤 종목을 찾아주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딱 와닿으니까 내일은 네.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로템 27,000원에 50% 매수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사자마자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차트를 보니까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태조 이방원으로 이제 방산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24,800원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신 다음에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을 받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마 저가 매수를 하시려고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방산 기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주가 반영이 좀 다른 기업들 비해서는 좀 크게 강세 흐름들을 보이지 못한 것들은 좀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인천 수원발 KTX가 최근에 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자세한 거는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라서 수주 발주를 요청을 했는데 입찰을 좀 하지 않았다. 이게 현대로템 탓이다. 그래서 KTX가 좀 지연이 된다. 뭐 이렇게 좀 탓을 좀 정부에서 탓하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우리 KTX 쪽에 발주를 한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렸듯이 우리 열차 쪽으로도 사업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좀 수주 금액들이 영업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KTX에 대한 특히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사업부의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르웨이 쪽에서도 차세대 전차 도입을 이제 조만간 한 달, 이달 이내 사업자를 선정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2조 6천억 원 규모의 현대로템의 KT 흑표라든가 독일의 레오파트 전차가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달에는 수주가 좀 확정되는 사업자 선정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를 좀 받게 되면은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까지 수주를 좀 받게 되는 것들이니까 이 수주를 좀 받게 내고 우리가 이 방산 물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재고를 쌓아놓는 것도 있겠지만 수출을 하는 것들은 재고 없이 바로 이제 수주를 받으면 생산해서 납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매출에 반영되는 시차가 좀 있다라는 거 아마 내년 초부터 좀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할 건데요. 지금은 주가는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저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뭐 KTS 뭐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방산주들의 차익 실현 흐름들 같이 나오면서 좀 과하게 빠졌다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27,500원 이 부분들을 다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 구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한 23,000원 부근, 22,500원 상단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상단에 61선, 27,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7,000원이 매수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27,000원은 돌파를 한다. 돌파를 안 한다 확인하기 전에 손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전 부근이 왔을 때는 비중을 30% 정도는 덜어내신 다음에 20%만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20%만 가지고 계시다가 슈팅이 좀 나오면은 목표 구간까지는 한 3만 원 부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만 원까지는 우리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만 3천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터치 후에 바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8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이고요. 매수가 15,500원의 비중 10%.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할지 추매 혹은 손절 후에 타 종목으로 바꿔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또 방산주라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소식이 또 주가에 좀 악재가 됐죠. 오늘 최근에 만원 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주가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만 원대까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우리가 평균 단가에 대응은 좀 잡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강하게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응을 좀 잡으시려면 지금 10% 있는데 한 30%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절반가량 낮추는 게 아니라 13,000원, 14,000원 이 구간까지 낮추는 게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가격이 12,000원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000원대까지 내가 과감하게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응 잡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12,000원대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를 시키는 그런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이 맞겠죠. 자, 일단 좀 현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하면서 지분을 한 12%가량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공시를 좀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5천억 원 가량의 현금이 좀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하나 시스템이 뭐 장기적으로 뭐 위성 쪽으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로키드 마틴을 좀 뭐 따라잡는다 한국형 스페이스 X다 뭐 이런 얘기들의 관련 종목이긴 한데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12,000원까지 대응을 잡아보시고 여력이 좀 없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전략들로 가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12,000원대까지 낮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경우에는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 단기 급등주를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께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30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말고도 장 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5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수젠텍이고요. 매수가가 12,644원에 비중 5%. 기존 매수가인 15,500원에서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더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어느 구간에서 정리를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 진단 키트 관련주라서 앞으로도 전망이 좀 어두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좀 손실을 줄여야 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기업은 우리 진단 키트, 체외 항체라든가 코로나 항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뭐 분석 기기라든가 그런 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수혜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그 효과가 좀 뚜렷하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단기순이익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2021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348억 원 수준들이 나왔었고 단기순이익도 360억 원. 그리고 이게 최근에 들어서 지난 1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반영된 게 있는데 점점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단기순이익이 좀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것들이 기업의 자산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10,000원 부근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12,000원, 그리고 15,000원까지 우리가 좀 목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500원까지만 온다라고 하면은 약손실까지는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중이 5%라고 하시니까 21선을 돌파를 할 때 5% 정도 추가 매수 더 하셔가지고 목표 가격은 12,500원까지 잡으시면서 매도를 하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선 돌파 시 추가 매수해서 한 12,500원쯤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오늘 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첫 번째 종목, 네.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지난 방송에서 공략주로 안내드린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뭐 시장이 급등락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손절가는 잠깐 이탈하고 다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재공략 안내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 기업이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을 사업부를 하고 있고 이 매출 비중이 한 90% 수준을 차지를 합니다. 생체 정보 인식이라든가 정보 보안 기술도 같이 응용을 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 이 무선 사업부인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G폴드 뭐 후면에 5천만 화소 카메라 이게 지금 3분기에 진행이 되면서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 자체가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지난 1분기,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 흑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 3분기까지 흑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 흑자로 전환이 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말부터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네. 양산이 좀 시작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테마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레이더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기반으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었던 상황들이죠. 그게 최근에 또 다시 부각되긴 했는데 이런 이슈들은 향후에도 계속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시스에 대한 실적의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율주행차가 계속 확대가 될수록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차의 눈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이제 1900원 수준에서 2100원 수준으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2300원에서 2500원 수준으로 23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00원 수준들 좀 짧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카메라 모듈주 캠시스에 대한 다시 한번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1차 목표가 2300원, 2차 목표가 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또 바로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PG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정밀 제어용 모터라든가 감속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 기어드 모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형 기어드가 어떤 산업에 적용이 되느냐. 로봇 산업에서 우리 로봇의 기어 손가락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우리가 움직임들이 로봇이 조금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절마다 소형 기어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되면서 계속 증가되는 감속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적 확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AC-DC 기어드 모터가 있고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BLDC 모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의 구동에 필수적인 부품이고 이 관절의 작동 부위마다 감속기가 필요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속기 산업이 현재 뭐 일본 H사가 점유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독과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판매 가격이라든가 공급 부족이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기업의 지금 국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국내 수요가 좀 커지는 것들, 글로벌에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시성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로봇용 중대형 소형 감속기 이런 부분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 양산에 성공을 해서 일본 제품을 좀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이 기업의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감속기라는 이 부품이 로봇에 차지하는 원가 비중에서 30% 정도, 40% 정도까지 차지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로봇 감속기 성장 모멘텀은 이 기업의 밸류 상황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기업들 로봇 산업이 커질 때까지도 장기적으로 좀 볼 수도 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우리가 18,500원 수준에서 19,500원 오늘 좀 살짝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조정을 살짝 받으면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조정을 살짝 받을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목표 구간은 2만 1천 원대, 그리고 2차 목표 구간은 2만 2천 원대. 만약에 2차 목표가 2만 2천 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욕심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500원, 17,000원 이탈하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에서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이 감속기를 거의 모두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인 SPG,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2만 1,000원, 2차 목표가는 2만 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대까지 함께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과 알찬 내용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또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를 들어봤고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오후 4시에 알찬 주식 정보와 종목 상담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